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가구주가 50대인 가계 평균 보유자산은 4억 9,345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 가계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부채는 평균 9,321만 원으로 40대에 1억 6,89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꼽혔습니다. 은퇴 이전에는 월급으로 부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계속 부채가 존재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은퇴 생활비를 쪼개서 갚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직장이 있을 때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기에 접어들기 전에 가급적 부채는 모두 상환한다는 목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50대 중반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까지의 그 소득 단절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은퇴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부채를 줄이는 원칙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후 파산을 예방하고 평안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ell cut.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20대 후반부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빚 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빚도 자산이니만큼 잘 활용해서 재산을 불려나가야 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갭 투자가 활개를 쳤고 요즘은 주식 투자 열풍이 불어 주식하는 사람이 800만 명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는 이른바 빚투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고수익을 쫓아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죠.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가히 열풍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벌써 그 거품이 가라앉은 이후에 그 빚을 떠안고 마음고생할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고수익을 얻은 소수 뒤에는 본전은커녕 빚만 지게 되는 다수가 남을 테니까요. 투자도 좋고 고수익도 달콤한 말이긴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있어 가정경제 운영은 고수익을 쫓아 과감하고 모험적인 자세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이 우선입니다. 그러자면 부채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금융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노후 파산 예방을 위한 부채 줄이는 원칙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후 파산 예방을 위한 부채 줄이는 원칙 첫 번째, 추가적인 부채를 지지 않는다. 낼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뭔가를 하기 위해 더 얻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상으로는 수익을 얻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지만 아이 뭐 세상사가 어디 그렇게 계산대로 딱딱 떨어집니까? 그렇게 안 돌아가죠. 그런 계산을 했다가는 꼭 빼도 박도 못하고 물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돈을 다룰 땐 보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또 고려하고 아주 세심하다 못해 소심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꼭 낙관적인 결과만 생각을 하고 일을 벌이는 분들이 계세요. 투자를 위해서든 자식들의 사업 자금을 위해서든 더 이상 빚을 내는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은퇴 시점이 돼서 얻게 되는 빚은 벌어서 갚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재산 털어서 갚아야 합니다. 노후 파산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노후 파산 예방을 위한 부채 줄이는 원칙 두 번째,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채 상환 날짜는 어떤 일에서도 꼬박꼬박 지켜내야 합니다.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가 붙게 되고 이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늘어나는 이자,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높아지는 연체이자 때문에 이걸 끊어내고 싶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 2금융권에서 3금융권, 내려가다 결국 사채까지 끌어오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노후 파산 예방을 위한 부채 줄이는 원칙 세 번째, 여윳돈이 생기면 부채부터 갚는다. 여윳돈이 생겼을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자 부담이 줄어서 생활에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런데 오랜 기간 부채를 안고 살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져서 이자를 내고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더구나 돈 없던 사람에게 목돈이 들어오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데 쓸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된다니까요. 오랜만에 목돈 들어왔으니까 여행 가자, 차 바꾸자. 사람 심리가 그래요. 노후 파산 예방을 위한 부채 줄이는 원칙 네 번째,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먼저 갚는다. 대출받은 게 있다고 할 때 대개는 한 개의 대출 상품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개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출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갚을 만한 여윳돈이 있다면 어느 것부터 갚아야 하냐면 당연히 이자율 높은 부채부터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 수 있으니까요. 한 달 이자만 따지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거 1년치 합하면 무시 못하거든요. 노후 파산 예방을 위한 부채 줄이는 원칙 마지막 다섯 번째, 잔액이 적게 남은 부채를 빨리 완납해버린다. 열심히 대출금을 갚아나가다가 대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무시하고 완납을 질질 끄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뭐 내야 되는 이자도 뭐 예전에 비하면 적게 내는 편이니까 원금 상환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우선 급하다 싶은 것에 돈을 써버리는 거죠. 소비를 위해 말입니다. 부채 잔액 아직 싹 갚아버리고 시원하게 홀가분하게 살지 그걸 찝찝하게 끌고 가면서 안 내도 될 이자를 허투루 물어가면서 삽니까? 푼돈 귀한 줄 아셔야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돈 몇 푼에도 지독하게 굴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수전노라고 욕하지만 그 사람들은 푼돈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푼돈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다 망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 깊이,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사는 거죠. 짊어진 부채의 규모가 소득에 비해 너무 커서 도저히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때는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지 말고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조정 제도는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과 같은 금융회사 간의 협약에 따른 조정부터 개인 파산과 같은 공적 조정 제도까지 다양합니다. 금융진흥원 웹사이트에 가면 자신에게 맞는 채무 조정 제도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너무 큰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금융진흥원 웹사이트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빚 없는 평안한 인생 후반전을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